서울 무대입니다. 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대 많이 좀 넣어주세요. 네. 최고. 당장 하겠습니다. 즐거우신가요? 네.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시 하나 있습니다. 당나라 때 우리 두목이라는 분이 지은 산행이라는 시 구절 중에 상엽 홍어 이월화 서리 맞은 붉은 단풍이 봄날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눈 깜짝깜짝할 사이에 벌써 가을이 훌쩍 떠나버렸어요. 참 계절을 보낸다는 건 항상 아쉬운 일이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가을을 보내는 마음은 좀 쓸쓸한 것 같습니다. 이 한 길을 오롯이 50년을 걸어오신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도 내년에 이제 40년 되는 해인데 아, 정말 우리 장준양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앞으로 70주년, 아니 뭐 80주년, 90주년, 100주년 공연까지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신청가 중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이 잘 떨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신청이는 붙인 눈을 띄우려고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갔으나 환생인간대 환가되었구나. 부친을 보려하고 황성선 맹인 잔치를 대선을 하였는디 신봉사도 말석에 참석을 하였던가 보다. 아. 심왕후 분부호실에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입시토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수만자 맹인이 모인 가운데 신맹인 앞에 당부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아이고 성명이고 무엇이고 나 배고파 줄 것도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거주 성명을 알아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괴기도 줄 것 아니오.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도 준다. 예, 나 심학규라고 하는 봉사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 하고 원이 달렸느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딸 바로 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왜 설키운 수맹인 만자룡에 나를 잡아 죽일라고 했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납죠? 물이나 한 번은 먹고 갑시다. 어시고. 신봉사가 내 집행이 잡으시오. 신맹인 앞에 당도하여 심하고 앞에 당도하여 신맹인 대령이 그 봉사에 가세 형편과 처자가 있는가라고 하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뭐 눈에서 눈물이
이집 저지 불다니며 통약주 술로 또 먹여 겨우 길러내요. 15세가 되었느니 이름은 정해졌고 효행이 출쳤네요. 그이가 밥을 빌어 그 동생들의 가르쳐 구열한 축을 만나 공양 300석만 봉문사로 시주하면 소민 눈을 뜬대하기로 총성기는 내 자식이 남경장사 손님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로 죽은 지 3년이나 되었소! 돈도 뜯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눈물 살려 통 쌀때 예수다 저의 목숨을 끊어 실망그동만 이말이 지든 나든 산후 주려면 그도 잡아버리고 무슨 말로 부치를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니 누가 날 들어 아버지래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불안동역의 딸 바람에 빠져 죽은 얘가 우군 3년인데 이것이 왜 딸이오 아이고 아버지 여태로를 못 드셨어 임당수 풍당에 빠져 죽은 자기가 소녀를 보수사 진홍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내 딸이라니 아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죽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이거 참말이니 촉구 없는 내 딸 신청 여기가 아니라고 사는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어디
눈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떴을 것 같아요. 전 뜰 때마다 힘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해작하더니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옆에 이렇게 앉아있던 수백 명 봉사들이 개평으로 막 눈을 뜨는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승창단 양세가 못 뛰는 소리로 이게 봉사들 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오늘이 2019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금 2% 남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하고 여기서 눈을 같이 뜨셔야 나머지 2%가 아마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떠볼게요. 크게 짝!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민초 당동 꼬맹이 중도에서 눈을 뜨고 가다듬 못하듬 울다듬 못하듬 한에 나왔다고 떠보라고 대답으로 또 실없이 뜨고 하여 중고에 중허망이 뜨고 눈을 들여보다가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어떤 사람은 똥 싸다 뜨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 마음대로 뜨고 광명한 천지